목소리는 외모와 함께 첫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안 박사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나 된다고 했습니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 여러 연기자들의 목소리 톤, 친절도, 신뢰도를 분석하여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빨리 나가! 음식 꼬라지 하군. 혹시 밥 팔아요? I love you. 누가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을까요? 여자 배우는 문근영.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나도 오빠랑 하기 싫어. 아니 한다 쳐. 그게 말이 돼? 나 16인데. 관객들한테 말해. 남자 배우는 김명민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레슨 한 번을 못 받았습니다. 피아노가 없어 한밤중에 학교에서 도둑 연습했고, 콩쿨 장갑이가 없어 자전거 팔고 책 팔았는데 그나마 떨어졌습니다. 청동도 그냥 번쩍이고. 김명민 씨 목소리의 특징이 궁금한데요. 음악이 사라진다고. 네가. 이게 목소리 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굵직하면서 좀 부드러움이 묻어 있고요. 또 발성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N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목소리가 상당히 그 호소력이 있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첼로랑 더블 베이스는 박혁권이가 하면 되고 바이올린의 그 수다쟁이들은 어쩔 거야? 발음을 하는데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또박또박하고 이 즉 멋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목소리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목소리예요. 목소리만 좋아도 절반은 성공하는 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를 가꾸면 좋을까요? 아주 박력 있으면서도 저음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을 해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이런 목소리 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